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오늘의 이슈 종목 그리고 ETF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후 주요 종목의 등락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증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장 막판에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9% 상승했고 S&P 500은 0.04%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77%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3.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재가 1.34, 경기소비재가 1.31%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1.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헬스케어가 1.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12.6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가 12.08% 상승했고요. 독립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아파치,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메르손 오일과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데본에너지와 시마렉스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니 FMC, 또한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에너지 관련 업종에 속해 있었고요.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의료 진단 및 분석 업체인 퍼킨 엘머인데요. 오늘 4.5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 장비 업체인 스테리스가 4.19% 하락했고요.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서던,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파이서브,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T모바일 US, 수술용 로봇 업체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케이블 방송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마감을 앞두고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0.1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18%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21% 상승했고 알파벳 그 모회사인 구글은 1.07%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이 2.24% 크게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4.71% 상승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중국 내 아이폰 12 판매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은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플랫폼 업체인 럼블이 구글의 알고리즘이 유튜브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당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함께 폭력 행위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구구 음모론 단체인 QAnon의 계정 7만 개를 정지시켰죠. 이에 따라서 로젠블렛이 트위터의 실적 타격을 예상했고요. 마찬가지로 알파벳도 광고 매출에 대한 일부 그리고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에 대한 일부 타격이 예상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11거래일 연속 상승 후에 어저께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했고요. 동종업체인 피스커가 2.02% 상승했고 니콜라가 9.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로즈타운 모터스는 6.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계 전기자동차 업체들도 희비가 조금 갈렸는데요. 니오가 1.05% 하락한 반면에 캔디 테크놀로지 그룹은 9.36% 상승했고 리오토가 12.0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샤오펑은 무려 22.41% 상승했고요. 바이두도 이날은 9.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은 0.33%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6%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0.42% 상승했고 알파벳은 0.01%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은 0.08% 상승했고 테슬라는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오늘 12.6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OXY이고요. 바이든 당선자가 14일 목요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원유 수요가 기대감을 자극했고요. 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 오늘 상당폭 상승했는데요. 동종업체인 아파치가 11.22%, 메르소노일이 9.82%, 다이아몬드백에너지가 7.84% 각각 상승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장마감 후에도 0.2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의료진단 및 분석업체인 퍼킨엘머는 오늘 4.57% 하락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PKI이고요. 동종업체인 네브로가 부진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네브로는 2.45% 하락했고요. 퍼킨엘머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솔루션 업체죠. 플러그파워가 22.33%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PLUG이고요. 프랑스의 자동차 그룹이죠. 르노와 올 상반기 중에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수소연료전지 상용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수소연료 관련된 업체인 퓨얼셀 에너지도 오늘 20.95% 급등했고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르노는 0.55%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플러그파워는 장마감 후에도 6.7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우버가 오늘 7.2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BER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관련 제휴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동사의 앱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예약을 위한 차량 이용 기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오늘 모더나는 6.22% 상승을 했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EU에 대한 백신 배송이 시작되었고 또 관계자가 최소 1년간 면역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한 덕에 6% 넘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티커나 알파벳 두 글자 GM이고요. 6.24% 상승하면서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CES 2021에서 뭐 새로운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발표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G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전기 승합차인 EV600을 출시해서 페덱스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 및 자율주행 차량에 2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전기 비행차에 대한 연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동종업체인 포드가 5.16% 상승했고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1.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CES에서 신형 CPU를 포함해서 50여 개의 신제품을 발표한 인텔이 3.3% 상승했습니다. 인텔은 신제품을 TSMC를 통해서 생산한다고 또 발표했는데요. TSMC는 0.3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ETF 3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요 증시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EWZ입니다. iShares MSCI 브라질 ETF이고요. 4.56%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2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5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말레로 16.48%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철광석 채광 업체입니다. EWZ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XLE는 오늘 3.49%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27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거의 매일 요즘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1998년 12월 스테이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157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엑슨모빌로 23.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마감 후에는 0.1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자산 투자 쪽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글로벌엑스 리튬앤 배터리 테크 ETF입니다. LIT를 티커로 쓰고 있고요. 2.99%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2개의 리튬 채굴 및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ETF이고요. 2010년 7월 글로벌엑스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6억 3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앨버말로 12.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LIT는 0.28% 추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에 주요 등락을 보인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 보시면 자동차 업체인 제네럴 모터스가 장마감 후에도 3.47%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 복합기업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가 어제에 이어서 3.27% 또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지가 2.14%, 건축자재 업체인 잉거솔 랜드가 1.9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면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의 바코가 장마감 후에 3.13% 하락했고요. 건강보험 업체인 시그나가 1.37% 하락했습니다. 또한 지역은행 업체인 코메리카가 1.34%, 반려동물용 제품 및 서비스 업체인 조에티스가 1.2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